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대회 홍보대사가 된 김우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서울올림픽 이후에 그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홍보대사가 돼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.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. 배우 일을 하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조금 더 평창올림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 할 때마다 늘 방송을 통해서 응원하고 또 즐겨 봤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종목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쇼트트랙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. 우연히 또 심석희 선수와 잠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또 괜히 아는 분이 생기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혹은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최선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참여해서 열심히 선수분들을 응원하면서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도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선수분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